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새마을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김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민토님 그 소식 네. 들으셨어요? 미국의 이제 복권 중에 이제 파워볼이라는 네, 것이 있는데 지금 역대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라고 네. 하는데 지난주 당첨자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합니다. 얼마죠? 1조 5천억인데. 1조 5천억이요. 세금을 다 떼고 이제 통장에 네. 들어오는 돈이 8천억이 좀 안 된대요. 8천억이요. 이게 네, 사실은 네. 이제 숫자로 지금 다가오거든요. 네. 그게 돈이 아니고 숫자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8천억 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첨이 되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거는 운이 좋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렇죠. 뭐 일단 간단하게 돈의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테란로에서 20층 고층금을 네. 몇 개 사실 수 있습니다. 그 진짜 뭐 몇 대가 먹고 살 걱정이 없겠네요. 사실 이런 대운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찾아들기 힘든 운이라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네. 소소한 운 같은 건 그래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 만큼 또 우리 증시 Y에서는 파워볼만큼 저희가 네. 뭐 8천억 원씩 드리지는 못해도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운이 좀 트일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요.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는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자 시장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썩 좋지는 않은 출발인데요.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입니다. 1899포인트 정도인데요. 일단 1900이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0.92%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681포인트 상황에서 0.19%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인데요. 조금 기대감이 큰데 일단 외인들은 역시나 오늘도 좀 강한 매도입니다. 1796억 원가량 매도해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53억 50억 원씩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흐름은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527억 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과 외인은 334억 140억 각각 매도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자,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 중국 상해 증시입니다. 맞습니다. 아, 지난 이제 금요일 날 한 2% 가까이 상승 마감이 됐는데 그렇죠. 오늘은 1.94% 현재 하락 흐름을 좀 그러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국내 증시 코스닥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고요. 코스피 흐름도 다시 한번 좀 흐름이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번 주 한 주간도 중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움직이지 않을까, 지수가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지금 상해종합지수가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랬죠. 지난 금요일에 이 중국 정부가 급격하게 증시 안정화를 내놓으면서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네, 다시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불안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하락하거나 충격이 다시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아,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우선 이게 지금 유럽도 그렇고요. 뉴욕도 그렇고 특히나 네. 유럽 같은 경우가 중국 증시 영향 따라서 많이 좀 조정을 좀 받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후나 저녁 새벽에 열릴 유럽과 뉴욕 증시 영향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큰 하락은 아니라 소폭 하락 쪽에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내일 국내 증시가 오히려 조금은 안정권을 되찾고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은 횡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지난주까지 빠질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횡보세를 한 주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인지하시고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지부진의 시장 그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하고 있는데요. 장중 오늘 1210원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외국인 수급도 안 좋아질 텐데요. 환율 앞으로 좀 더 오를까요? 사실 이게 제가 1200원대는 올라선 다음에 네. 슈팅을 한번 보이고 다시 빠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이 조건은 제가 중국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기 전에 상황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에 저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1220원 정도까지는 최악일 경우 열어두시고서 대응하셔야 되는데 네. 우선 1200원이 돌파한 상황이라는 것은 국내에 있어서 전차군단들, 그러니까 네.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에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한 달만 유지되더라도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1분기는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들이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1월 말씀드린 대로 1월 중순이나 1월 말부터 해서는 코스피 대형 장세 강한 상승. 그래서 1900 아래 포인트에서는 무조건적인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고 PBR 1위 1900포인트이기 때문에 인지하신다면 분할 매수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횡보하는 기회 삼으셨다가 코스닥 쪽에서의 수익을 내시고 코스피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00선 하회할 때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청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퀴즈는 어떤 건가요? 자,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문자를 계속 2주 이상 보내드렸어요. 네. 거래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문자를 좀 보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 가장 처음에 제가 와서 보내드렸던 분들 오늘까지 문자가 나갔습니다. 네. 네. 내일부터는 더 이상 발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한 종목만 말씀 좀 드려볼까요? 제일 제가 처음에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네. G3BNT라고 하나를 드렸었는데요. 그쵸.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한 23%가량 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자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때 추천을 드렸고, 현재 이렇게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다른 종목 10% 이상 수익 중인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포트가 굉장히 좀 튼튼합니다. 20%, 10%, 7%, 8%. 물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가 오늘까지 마감이 참 안타깝고, 같은 번호로 전송이 안 되고요. 혹이라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고, 새로운 분들께 문자 전송이 된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퀴즈인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시기는 해서요. 1번 어닝 시즌. 너무 동떨어지는 답을 자꾸 주시네요. 우리 누가 하는 건지 작가님들. 2번 프로야구 시즌. 3번 K리그 시즌이라고 합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문자로 많은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맞추시기 쉬울 겁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새로 참여하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모든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수주. 자, 삼성 엔지니어링, 이 많이 본 종목 Y의 단골 네.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슈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 종목이 삼성의 바이오 플랜트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맞습니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공사 규모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지금 어떤 반응 나오고 있는지 게시글부터 살펴볼까요? 네, 게시글부터 보겠습니다. 자, 뭐,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사 수주했네요. 그 다음에 다른 글은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 있을까요? 네, 이런 글도 있었고요. 수주는 했는데 네. 이제 주가의 방향은? 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자, 얼마까지 오를까요?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글도 있었네요. 네, 선택의 순간 산다 아니면 판다 이런 갈팡질팡한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게시글 반응을 보니까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멘토님께서는 이 종목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네. 이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우선 2만 원까지는 제가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 여러 수주 포인트와 더불어 유상증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네. 그 신주가 풀리더라도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 근데 신주가 풀렸을 경우에 그때 영향이 좀 일시적으로 나오겠지만 그 물량도 분명히 소화가 되면서 상승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런 대형 수주들이 연달아 터지게 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올해 실적을 굉장히 밝게, 이게 공사가 1년 만에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년, 2년, 한 최소한 3년 정도의 실적 포인트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현재 구간 때 급등했지만 바닥을 확인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성장은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삼성에서 5,144억 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수주가 된 상황이고 기관들도 꾸준하게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가 흐름은 사실 정말 네, 최악이에요. 네, 뭐 말하면 뭐합니까? 다 깨진 상황이고 더 이상 깨질 곳이 어디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거래량에서 저는 조금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주봉상으로 거래량을 좀 볼게요. 크게 뒤로 밀려보겠습니다. 자, 오르기 전에 대형 거래가 터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올라가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상승 그림을 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봤을 때 2005년도, 4년도 이때 대형 거래량들이 한 1년 가까이 터졌고요. 그리고 2008년도 이때도 한번 큰 거래량들 나오면서 상승 전조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201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월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양을 보여주냐면 뭐 거의 1년 동안 이런 걸 모았다고 얘기하거든요. 1년 동안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모아고 모아서 모아놔서 주가를 어떻게 최소한 5배, 10배 이렇게 튀어 올리는 그런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짧게 막 갑자기 6개월, 3개월 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오른다는 그런 소리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을 현재 구간 때부터 해서 짧게 단타를 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무조건 장투고요. 네. 공장이 짓는데 뭐 1년 만에 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주 기간 동안 계속 자금은 조금씩 조금씩 잘 입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어떻게 그냥 꾸준하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맞을 때는 최소한 저는 이 종목은 2017년까지는 봐야 된다. 네. 최소 2년, 최소 2년입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볼 땐, 좀 세게 말씀드려볼까요? 5만원에서 8만원 사이 저 예측합니다. 정말요? 네. 와,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그렇죠. 지금 수익률을 낼 수 네.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도 손해는 아니겠네요. 손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다리실 수 있으신 분들. 하긴 그쵸. 쉽지 네, 않은 일이죠. 그게 문제고요. 정급 생각으로 그냥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건 나쁘진 않아 보여요. 네.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만은 길게 보시고 추천드렸던 종목들 다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정말 2, 3년 뒤에 보면 다들 대박이 났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럴 가능성 굉장히 큰 종목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길게 2017년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로엔 지분 76.4%를 1조 8,742억 원에 인수. 자, 음원 관련주 로엔이 오늘 네.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로엔을 1조 8천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지금 두 종목이 모두 오르고 있는데 오늘 로엔이 급등을 했었는데 다시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시너지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먼저 게시글 반응부터 한번 볼까요? 네, 게시글 반응 보겠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로엔 인수, 그쵸? 카톡과 멜론의 연계 이런 글이 있고요. 네. 자, 로엔 인수 탓에 벅스는 급락하네요. 네, 맞아요. 네. 아, 이게 아시겠지만 카카오 사용 인구가 워낙에 많습니다. 맞아요. 멜론을 쓰게 된다면 안타깝네요. 자, 종가 어떻게 마감될지 궁금하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 있었는데 요것도 네. 얘기를 해버렸네요. 자, 그 다음 카카오가 로엔 인수하는 목적이 있나요? 이런 글이 있었고요. 네. 로엔 상한가는 안 가네요. 시장이 약해서 그러게요. 이런 글이 있었고 시작하자마자 3초 만에 슝 하고 올라가 버렸는데 다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주당 인수가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소식이 로엔 오늘 장 초반에 정말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네. 아직은 좀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 지금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 종목도 이전부터 멘토님께서 좀 괜찮다라고 강조해주신 종목 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뛰어오르네요. 그러게요. 이게 로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추천을 안 드렸어요. 그냥 이 종목 되게 좋다고 네. 음원가 인상이 되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진짜 회사 임원들 빼고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네.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일단 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우선 1조 8천억이란 금액을 카카오에서 로엔에다가 베팅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야, 이게 말이 1조 8천억이지. 그러니까요. 로엔 집은 거의 다 그냥 다 샀다고 보시면 돼요. 로엔 시총 대비해서도 네. 그리고 또 프리미엄을 좀 얹어주는 모습이고. 그러면 이거 로엔 그 가족 대표는 뭐 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기업 간의 인수가 있으면 5년 동안은 동종업계 보통 같은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또 그런데 아마 좀 쉬시다 오실 것 같아요. 몇 년은. 카카오가 이렇게 1조 네. 8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로엔을 사들였는데 그러면 카카오에는 좀 영향이 없을까요? 아 무조건 있죠. 이게 매출 시너지에 대한 부분이고 나 네. 이제 그 재무제표가 연결로 바뀌니까요.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카카오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로엔은 우리나라 1위 그 음원 회사인 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멜론이 또 하나 이제 앞두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은 음원가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제. 네. 그럼 하반기 때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겠죠. 그에 따라서 조금 프리미엄 가격이 조금 얹혀져가지고 굉장히 조금 많은 상승을 좀 주지 않았나, 가격을 좀 베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음원 업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좀 살펴볼게요. 네. 우선 뭐 KT 뮤직부터 볼게요. 네. 자, KT 뮤직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내려오고 있는데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 소리바다 볼까요? 네. 소리바다 크게 뭐 영향은 좀 없는 모습이네요. 왜냐하면 술만 많이 빠지네요. 그러면 지금 네. 로엔이 올라갔다가 다 내려온 상황이라 큰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사실 벅스만 지금 13%대 네.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벅스만 벅스만 지금 아주 그냥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벅스가 지금 완전 바닥 포인트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게 뭐 소리바다나 KT 뮤직 같은 경우가 크게 영향은 좀 안 받고 있는데 가입자 네. 수에 밀리지 않나. 아무래도 벅스가 이제 그 제가 이게 두 번째로 이제 크기 그쵸, 때문에 네, 물론 다음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게 맞지 않는 생각이고 네오이즈 인터넷이 벅스로 좀 바뀌었는데 그 카카오의 가입자 수들하고 해서 그 멜론 쪽이랑 시너지가 또 그 카카오가 사실 온금이 다 쓰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멜론은 온금인의 DB를 다 가졌다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맞네요. 이제 그 카카오 쪽에서 전체적으로 왜 한번 그 메시지를 날리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뭐 멜론과 뭐 시너지 제외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벤트성을 날려버리게 되면 문자로 쏴버리게 네. 되면은 가입자 확 늘겠죠 또. 그러나 또 시너지에 대한 부분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좀 뺏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벅스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좀 많이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리는데요. 어찌됐든 좀 카카오 같은 경우나 이제 그 로엔 같은 경우나 네. 분명히 시너지는 시너지이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로엔 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렸다 내려오긴 했지만 5장 들어서 좀 더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고 조금 길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잡히는 시즌은 시간은 올해 하반기 될 겁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합병 마무리 작업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는 돼야지 본격 시너지가 나오는데 그에 따라 또 음원가 인상까지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로엔 그렇고 카카오 둘 다 연말까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로엔 인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본격적인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램시마 상반기 미승인 예상에 급등. 네, 상반기 미국의 승인 예상이 급등하고 있는 지금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있는데요. 램시마의 미국 판매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으면서 오늘 장중 10만 원까지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네. 기록했습니다. 자, 셀트리 윤 멘토님 일단 네. 게시글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드디어 10만 원을 갔습니다, 여러분. 네. 14개월 만인 것 같네요. 14개월 만에 저 혼자 외쳤던 10만 원이 네. 드디어 갔습니다. 네. 원래 사실 지난주에 갔던 거죠. 배당이 아니었다면. 네, 정말로 갔습니다. 자, 게시글 보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가 10만 원 넘을까요? 넘는다면 어디까지? 네, 넘었습니다. 약간 조정이 나오는 거지만 넘었고요. 네. 램시마까지 봐야 되겠죠? 자, 오후까지 지켜보고 매수 한번 뛰어 넘을 것 같은데요.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네. 자, 올 초에도 역시 제약바이오, 램시마 FDA 승인 나겠죠? 이런 글이 있었고, 9만원일 때 조금이라도 쌀 때 사야 하나요? 라는 글이 있었고요. 네. 계속 달릴 것인가? 종가 마감 10만원 돌파 예상해 봅니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셀트리온 갈 때 왜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가나요? 이런 질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네. 일단 강한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을지, 오른다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로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지 정말 궁금증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 지금 들어간다는 게 추천을 못 드려요, 사실. 너무 이거는. 오르긴 했죠, 좀, 예. 좀, 단기간에.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저도 네. 이거를 이제 저녁 9시 방송에서 매월 가지고 나오지만, 11월 같은 경우에,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네. 추천을 안 드리고 있다가 추천을 드렸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2014년 11월부터 네. 제가 추천을 드려서, 결국에 이제 수익이 났는데, 10만원 기준으로 185%가 수익이 났습니다. 와. 185%인데, 말이 거기에 185%죠. 네. 정말 엄청난데요? 배당까지 더하시면은 그러니까. 200%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입고 보유하고 계시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사실 10만원을 잡았지만, 제가 항상 그, 말씀드렸던 게, 램시마 승인까지 가져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전까지 팔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 오늘 보고서상 보면은 뭐 4월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상반기 안으로는 네. 가능해 보이거든요. 거의 다 온 건가요? 네, 거의 다 온 거죠. 네, 거의 끝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끝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 승인이 나게 되면 또 셀트리온이 상한가를 한 번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목표가를 15만 원까지는 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목표가 네. 엄청 올라갔네요. 그래도 네, 15만 원까지. 50% 이상은 지금부터. 네. 그러면 지금 사야 되냐? 근데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 흐름을 조금 기대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상승 그림으로 좀 타야 된, 탈 때 다시 재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버티셔야 되고 홀딩하셔야 됩니다. 제가 네. 인생 종목이라 타이틀을 걸고서 서울경제 제일 처음 추천드렸던 네. 종목입니다. 뭐 그전에도 GTRBNT가 사실 3,000원대부터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 수익이 600%인데 그것도 네, 600%인데요. 그것도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어찌됐든 네. 셀트리온도 큰 그림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가져가시고 셀트리온 다음 종목도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7605님이 자 멘토님께서 셀트리온 20만원 간다고 해서 6만원에 매수했는데 언제 매도할까요? 라고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부럽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 저분이 정말 부럽네요. 네. 네. 언제 매도할까요? 그 마찬가지에 똑같은 건데 램시마 승인 나고서요. 주가가 엄청 오를 거예요. 네. 그때 한번 파셔야 됩니다. 그때 파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조정 거치고 나서 반등 줄 때 다시 재재진 파시면 돼요. 네. 그 이유는 실적으로 가니까 그 포인트에 맞춰서 또 대응하시면 또 한 번 드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램시마 승인날 때 팔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쯤에 다시 말씀해 네, 주실 테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이야기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자, 5821님이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요. 앞으로 시장 주도할 업종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주도 업종. 우선은 네. 제가 볼 때 아무리 못 가도 상반기까지는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저는 올 한 해 내내 보고 있긴 한데 우선 상반기까지 확실합니다. 상반기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주를 이룰 거고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패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등락폭을 거듭하겠죠. 근데 작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했던 그 고점 포인트를 분명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오르지 못하고 인기가 없었던 그 어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상관없습니다. 그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꽉 매수를 해두셔야 됩니다. 전체 포트에서 비중은 50%는 잡아두셔야지만 재밌는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돈을 버셔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2016년 시장은 돈을 버셔야 되고요. 2017년부터는 조금 조심하셨다가 2017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해서는 한동안 주식 쉬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시장을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 끝까지는 큰 수익 내시면서
제약바이오 종목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조금 봤으면 좋은 게, 뭐, 낙폭과대 대형주들도 많이 보는데,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정유화학이나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 특히 제가 항공주를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유가가 조금 이제 거의 바닥을 확인했다니까, 유가의 하락 크더라도 사실 크게 이제, 실적 추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형 구간대에서는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관심있게 좀 보시는 게,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관심있게 보신다면은, 좀 길게 보신다면은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유화학이나 항공주도 중심으로 하셔도 한번 대형주도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명쾌한 답변입니다. 일단 상반기까지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주도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동안 못 갔던 종목 위주로 50% 제약바이오 비중 채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낙폭과대 대형주, 정유화학주와 항공주까지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참고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은요. 2054님입니다. CS 관련주 중에 좋은 종목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역시나 뭐 그래도 괜찮은 모멘텀이었죠. 그 CS 화두가 스마트카 쪽으로 완전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VR이라 그래서 가상현실 그 뭐 이거 안경 같은 거 그런 네. 경우가 이제 있는데요. 사실 뭐 TV나 일단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는요. 인기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 스마트카와 관련된 종목들, 전장업체들을 좀 본다면 네. 국내 업체는 사실 좀 많이 뒤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LG 쪽이나 삼성 쪽은 어쨌든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관련주를 보셔야 되고 스마트카가 기본적으로 2차전지 쪽으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분명히 좀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카 중심으로 해서 전장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보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가져가시고 만약에 담으시게 된다면 비중 자체는 20% 아래로 해서 관련주들을 조금 여러 종목을 섞어서 매수해보시는 전략을 조금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카 관련주, LG와 삼성 같은 대장주와 더불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까지 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답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 공개해주시죠. 네, 정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1번 어닝 시즌 정답자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문자 받아보실 겁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